네, 9월에 태어난 우리 작곡가 박인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태어났습니다. 태풍 링링이 오셨을 때. 네, 링링과 함께. 링링과 네, 함께. 링링과 작업과 함께. 네, 그래서 실제 태풍, 작업 태풍. 네, 그래서 네, 제가 일만하면서 보냈습니다. 점핑 잭 프레쉬를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 시작이. I was born in a crossfire hurricane. 그렇군요. 허리케인이 부는 날에 네. 태어나서 이빨도 없는 노파한테 자라났다네. 뭐 이렇게. 아, 근데 막 거기 멋진. 그게 멋있게 시작하다가 I was born in a crossfire hurricane. I was raised by a spell of hay. 여기서부터 이상해. But it's alright now. The fact is a guess. 거짓말 괜찮아. 팩트는 구라야. But it's alright. Jumping jack, fresh feather, guess. 뻥이야. 이렇게 네.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닌 노래죠. 네, 제정신이 아닌 네. 노래. 그렇습니다. 처음은 멋있는데 다 구라였다. 다 구라였다. 네, 그렇습니다. 점핑 잭 프레쉬. 선생님이 태풍 부는 날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롤링스톤즈가 된다. 네. 이런 축전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구라라는 얘기죠. 아니 뭐 4절에서부터는 조금 안 구라로 나가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 롤링스톤즈 그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막 만드는지. 정말 나름입니다. 돌 굴러가듯이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전 7월 4일생이죠. 선생님 7월이군요. 7월. 네, 뭐 독립기념일 날 태어났죠. 아, 그렇군요. 아, 대륙을 잘못 태어나서 아,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서 인디펜던스 데이 뭐 레냐스키냐라로 하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 네. 대륙을 잘못 태어나신 네. 선생님 다 구랍니다, 이거. 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스피어의 RD250A 이게 거의 뭐 스피어의 가장 대표 모델이다. 스피어하면 이거죠. 네, 스피어하면 이거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글래디우스를 포함 다양한 창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스피어하면 떠오르는 무기는 바로 RD250이 아닌가. 네. RD250은 참 정말 다양한 모델도 있었고요. 저는 RD250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그 노라조의 원년 멤버였던 원년 이혁 씨 오셔가지고 네. 이혁 씨 시그니처 RD250 했었을 때도 기억나요. 네, 화려했던 RD.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는 RD250. 이번에는 뒤에 A가 붙었죠. 요거 애쉬입니다. 애쉬. 요 앞에서는 보일 것 같아요. 네, 뭐 늘 충격적인 가성비를 우리를 놀라게 했었던 사실 그때 우리가 뭐 국내 레스폴에 우노라는 옵션이 있었을 때도 사실 우노가 가격대가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조금 비싼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고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꾸준히 30만원대에서 자리를 지키고 네.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스피어 RD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량에 계량을 거듭하고 네, 정말 오래 가네요. 진짜 오래 가요. 네, 장수하는 레스폴 RD250A 같이 오늘 리뷰해보겠습니다. 정가 469,000원 정가 많이 올랐네요. 오. 할인가가 375,000원 하지만 그래? 아직까지도 3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9cm 두께는 무게는 4.03kg에 두께는 옆에만 재면은 43mm인데 조감해서 아치까지 보면 48 정도 나옵니다. 5m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애쉬 재질 애쉬, 보이죠? 애쉬. 그냥 나뭇결을 그대로 앞뒤로 그냥 다 보이게 세팅을 해놨어요. 네. 여기 다 보이는군요. 네, 옆에가 약간 그 참치 살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뱃살. 네, 네 그렇습니다. 넥은 캐네디안 하드메이플 넥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머신 18:1 다이캐스트. 네. 네, 요거 그렇습니다. 요게 인메리얼 로브, 인메리얼 로브.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뭔가 되게 약간 유적지처럼 생긴 네. 네, 그런 로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너트 너비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PS. 너트 너비 43mm. 다른 것들이 다 최근에 나왔던 게 42mm였던 거에 비해서 약간 너트 너비가 넓고요. 네. 지판 목재는 아마라 에보니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24.75 이거 629예요. 다 되게 648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요건 이제 스케일이군요. 네, 아무래도 적어다 보니까 네, 요만큼 짧습니다. 네, 레스폴이다 보니까 네, 깁슨 레스폴 깁슨의 스탠다드 629가 나옵니다. 네.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GVP 커스텀 언버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PL 락킹 타입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계시던 RD250은 이제 마마로예요. 마마로. 예. 마호가니가 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쉬와 캐나디안 메이플이 사용이 되면서 사운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명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들어볼게요. 사운드. 예. 팬더 클린톤이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뭐 좀 더 알이 좀 선명한 느낌. 밑단이 이렇게 확 부스트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 보통 좀 제가 앰플 좀 줄여야 되는데. 네, 한 이 정도에서 적당하네요. 예, 예. 앰플을 전혀 안 만졌습니다. 예. 야, 이거 좋다. 이러고한테 치겠는데. 그러게요. 아니 스피어 기타 사실 치면서 오 밸런스 좋다라는 느낌 드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밸런스 오바다. 네, 다 왜 이렇게 세 이건데. 이거는 되게 적절한데요. 마샬하고든도. 오 찰떡궁합이요. 적절. 하이프레스는 어떨까요? 굿. 문제는 이제 개인이겠죠. 오 좋다. 팬더의 레드락. 오 역시. 아 좋아요. 제가 글래디우스 하면서 이거 밑단에 그 개인톤의 그 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스러진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야 이 가격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코어가 단단하게 예. 잡혀 있습니다. 요 애쉬 그 한몫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샬 개인인데 야 이거 마샬이 떨리네요. 막. 예. Yeah. 30만 원대 레스폴의 자존심입니다. 예, 이건 그리고 저는 이거 애쉬랑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조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른 저는 기타도 다 좋았는데 네, RD50에서 완전히 네. 꽃을 피우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지금까지 RD50 정말 여러 모델들을 봤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제 취향에 가까운 네. 그런 레스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단 상큼해요. 사운드 밸런스가 네. 아주 좋고요. 네. 탱탱하고 깔끔한 이 느낌 좋네요. 뭐 클린톤에다가 메이킹을 한번 해 볼까요? 가운데 네. 놓고 한 10은 좀 과하고 9 정도로 빼서 10 놔도 되겠는데? 사운드가 밸런스 좋고 깔끔하다 보니까 클린톤에서도 되게 예쁜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네요. 좋다. 좋습니다. 굿. 야, RD250A 이거 괜찮네요. 야, 많이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 반주 묻혀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야 좋다. 이거 멋있다. 좋다. 확실하네요. 역시 RD250은 대표 선수입니다. 야, 네, 스피어를 먹여 살리는 대표 선수 RD250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야. 사운드 진짜 멋있네요. 저는 가장 제 취향에 가까운 그런 레스폴이었습니다. 네, 한 주평 가겠습니다. 2526화 X5의 U3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와이어리스 시스템이었는데요. 아하, 네, 요거 재미있었죠. 여기에 스바스케님, 보컬 이펙터에도 연결 가능한 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보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장비병에 걸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좀 찾아봐라 보컬놈들아. 이게 뭔가 약간 기타 치시는 분들만큼 보컬들이 이제 안 찾아보고 못 말하니까 약간 네. 서운하셨나봐요. 마이크도 하나 안 들고 오죠? 네, 그러니까요. 네. 한 줄평. 무선 시스템의 무선 약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선 약진. 네, 이거... 재밌네요. 무선 시스템의 무선 약진.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주 좋아요. 뭐 댓글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우지는 마시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이것만 하지 말고 이펙터도 좀 쓰고 댓글 달 때도 좀. 댓글에 이펙터 쓰래. 좀 찾아다녀보고 네. 이렇게. 너무 앰프 푹 꽂고 쓰지 말고 네, 뭐라도 하나 밟고 쓰세요. 키보드만 갖고 댕기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마스 게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RD250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RD250이여 영원하라. 네. 네.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 25년만 더 하시면 이야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RD250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네. 저는 저가형 레스폴의 자존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최고요. 이 가격 대에는 네.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항마가 없어요. 대항마들이 다 망했어요. 일단 저가대로 레스폴을 만들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레스폴의 가격대가 이제 에피폰 보면 한 50만 원대 정도부터 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30만 원대 이 퀄리티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피폰도 뭐 분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가파비가 좀 떨어져요. 네. 네 가격까지 가파비는 네. 이게 최고니까 PPR은 스피어가 아닌가? 네. 이 정도 파워 낼 레스폴 살려면 ESP나 네. 여기 진짜 레스폴 고딕 뭐 이런 걸 사셔야 되니까 700만 원 아니면 35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700 주고 사실래요? 37만 5천 원 주고 사실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엉망진창이네요, 이 비디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힘이 좋은 RD50A, 애쉬 오늘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단단한 성향을 가지. 오늘 보면은 네. 오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어의 사풍 변화 시리즈 네, 사풍 변화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사장님 바꾼 거 아니야? 사장님 바뀐 거 아니야? 바지 사장 온 거 아니야? 또 어디서? 자, 몇 대 몇? 10.0, 9.5, 19... 아, 뭐야, 일어나야 되잖아. 저걸 줘봐 또, 저거. 미에 한번 일어나야지. 뚜둑 소리 나가지고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기가 다 우두두두 정말 맞아 진짜 와 저번에 준비 없이 일어났다가 둘 다 약간 네. 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네, 이러고 있다 네, 네 자 오늘 스피어의 RD250A 19.5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스피어의 사풍도 예전처럼 그냥 무턱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약간은 좀 밸런스와 적당함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좀 노선 변화가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음모론이지만 사장님이 바뀐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네. 소식으로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스피어 시리즈는 사풍 변화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우! 아이고!